문제가 크게 이제 닥쳐놓으면은 옆에 사람 어떻게 사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 이제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걸림없는 눈으로 집착이 없이 선입견 없이 우리가 볼줄 알아야 돼요. 선입견 없이 본다 하는 게 무해안입니다. 무해안.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그 제대로 못 봐요. 소유 습성 재건에 또 사람마다 각각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근기와 이해 그런 것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량무변을 시인연견하면 그것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기분 좋은 날은 마음이 툭 트여서 아주 그잘그 이해를 하다가 어떤 날은 또잘 이해하던 것도 또그 속이 좁아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할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습성과 모든 근기와 이해 이런 것들이 수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보살은 많이 봐. 그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린아이들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훤히 보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그 미취학 그 아동 정도에 되는 애들은 뭐 초등학생까지라도 훤히 보이는 거야. 그와 같이 보살은 우리 중생들의 어떤 그 삶이 눈에 훤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중생 심락 실료지하야 중생들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다 알아가지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여시수이 이설법이로다 이와 같이 편의를 따라서 그 사람 근기와 수준과 조건과 또뭘 좋아하는지 그렇다고 좋아하는 대로 다 끝까지 따라가지면 안 돼요. 동사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같이 일단은 함께 도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그 도둑을 교화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지금 이 도둑질을 좀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걸 동사섭 그래요. 같이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서법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러거든요. 보시 그거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만 하는가. 그것도 보살로서는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려워요. 애어, 늘그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말, 그게 애어입니다. 옛날에 내가 일본 가서 조그마한 뭐한 여나 명 앉을 만한 그런 작은 식당, 10명 이하 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식당. 그게 그때 어려운 그 여행을 했기 때문에, 300엔짜리 그 덮밥 있어요. 제일 싼그 음식. 그거 먹으러 간 작은 그 식당인데도 화안 애화. 이 환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또 사수법 중에 애어라고 보시, 이행 동사, 그래서 애어 동사, 화안 애어라고 사랑스럽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주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이제 동사습인 거예요. 동사습은 이제 그 사람 건지려고 하다가 같이 이제 같이 그 속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 편의를 따라서 위하여 설법한다. 그러니까 수기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이제 밑에 한계성이 참 이제 중요하고 위에 것도 중요하고 전부 별표를 내가 다 해놨습니다. 내가 읽다가 감동하면 전부 별표를 쳐요. 혹은 별을 한 개도 치고 두 개도 치고 세 개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염정을 통달하여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염은 뭡니까? 아주 그 물들고 좀 마음이 좀 왜곡되고 또 이제 비법으로 행하려고 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정은 친절하고 정직하고 인과대로 순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통달해서 영피수치 이보도록 하며 그들로 하여금 다 잘 수행해서 도에 들어가게 하며 무량무수 제삼매 한량 없고 가히 숫자 없는 그런 그 모든 삼매 보살이 일념의 개능이 위로다.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든지 어떤 분야든지 다그 속에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게 그게 삼매예요. 목석처럼 멍청하게 있는 게 절대 그건 삼매 아닙니다. 간혹 이제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잘 아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딴 생각하면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근데 한자도 놓치지 않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낱낱이 쫓아가면서 내가 미처 설명 못한 것까지도 그 속에서 아 아니야 여기는 그보다 더 이런 말이 더 적절한 해석이야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면서 한줄한 줄을 따라서 공부하는 게 이게 진정한 삼매입니다. 이게 진정한 삼매예요. 그 삼매는 아주 명료한 거예요. 멍청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명료한 것입니다. 소위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환경을 해인산매, 우리가 뭐야, 그 법성계도 있고 뭐 해인사가 이제 화엄사찰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산매 이름을 해인사 이렇게도 하고 해인산매를 빼버리고는 이제 환경이 쓰러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해인산매를 중요시했는데 해인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바다처럼 환하게 그 맑은 바다에는 구름이 떠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고 밑에는 이제 그 물고기가 움직이고 하는 것이 환하게 다 명료하게 비치잖아요. 환하게 비치는 거, 그게 진정한 삼매입니다. 그렇게 우리 정신이 맑아서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황, 그거예요. 그 우리는 평소에 늘 이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면은 그 깨어 있으려면은 처음에 욕심이 일단 없어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아전인습격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걸 아전인습격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삼매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살 일념의 개능이 위로다. 보살은 한순간에 다 능이 들어간다. 무량한 삼매. 뭐 공부를 환경 공부할 때는 환경 삼매, 법화경 공부하면 법화경 삼매, 무슨 뭐 빨래를 하면 빨래하는 삼매, 밥을 지으면 밥을 짓는 삼매. 그게 참밥 짓다가 놓치고 뭐 음식 하다가 놓치고 무슨 태우고 뭐넘기고 하는 그런 경우 많죠. 그 삼매를 놓친 것입니다. 제대로 그 음식을 하는 삼매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실수 안 하고 하나도 놓치지도 않고 덜 잊게도 안 하고 더 잊게도 안 하고 정확하게 잊게 하는 거 일상생활에 그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보살은 일념의 한순간에 전부 그것을 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보살 일념의 개념으로도 어중 상지급 소견을 그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 또 지혜를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인연되는 바, 소견, 인연되는 바, 거기에는 어떤 인연이 개재되는가 하는 것을 실선요지 득자재로다 다 환하게 알아가지고 그 가운데 끝에 이제 뭐 생각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소견이 중요합니다. 소견이 중요해요. 밥을 짓는데도 그게 밥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줘야 그게 정상적인 밥이 되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잘 맞춰주는 거.
물도 잘, 맞춰줘야 되고, 불도 알맞게 떼줘야 되고, 소연을, 실능, 실선 요지 잘, 모든 것을 다 요지해서 자제를 넣는다. 옛날에, 우리 스님들 그 생활은 단체 생활이고, 뭐, 어떤 경우는 100명에서 200명, 중국의 큰절을 같은 데는 뭐, 그한 700명, 800명,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큰 총림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100명, 200명, 뭐, 그 정도는 큰 사찰이 그게 많았는데, 공양주가 늘 문제야. 공양주가 문제가 아니라 공양주가 대중 입맛을 맞추는 게 그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뭐 나이 든 사람은 뭐 밥이 너무 이제 대다느니 어떤 이는 너무 질다느니 별별 이야기를 뭐 별로 할 이야기 없잖아요. 절에서는. 그러니까 기껏해야 잔소리 한 번씩 하고 공양주 보고 잔소리 한 번씩 하는 게 그게 즐거움이라 또. 그래서 하도 그게 심하니까. 어떤 공양주는 막 밥을 뭐 여러 가지를 죽 같은 밥도 하고 된 밥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한꺼번에 큰 방에다 다 갖다 놓고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고는 그래 도망가 버린 그런 그 공양주가 있었어요. 아주 백장이 대단하지.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인연 되는 바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득보리라, 보살이 회차 광대지하야 보살이 이러한 광대한 지혜를 얻어서 지량보리 무소회하며 빨리 보리 깨달음을 향해서, 빨리 깨달음을 향해서, 걸린 바가 없게 하며, 선량대법이라, 위욕 이익 죄군생하야 모든 군생들, 모든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해서 처처의 선량 대인법이로다. 곳곳에서 대인법을 함이로다. 대인법이 무슨 법이죠? 환경. 무조건 환경 해야 돼요. 뭐 알아도 환경, 몰라도 환경, 뭐 이건가 저건가 할 때도 무조건 환경. 그죠? 그러면은 거의 80점은 맞습니다. 환경. 대인법. 대심중생이 공부하는 경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대인들이 공부하는 경이에요. 대심중생이 대인이죠. 마음 큰 중생이 공부하는 경이라. 화엄경이 그 마음 작은 중생들은 공부 못해요. 하다가 뭔 소린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제 순 엉터리다. 이렇게도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인들이 정말 깨닫고 나서 그야말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설명해 놓은 것인데 어찌 그게 엉터리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몰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100번, 1000번 읽으면서 그 이치를, 그 구절의 뜻을 제대로 깨닫도록 그런 마음 준비를 해야지. 그저 한 서너 번 보고는 아이고 이거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처처의 선량 대인법이로다. 그래서 이건 선량하라고 했으니까 어디 가도 환경을 우리가 소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근래 환경 운동을 많이 하고 책도 내고 또 이제 방송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내가 TV 같은 데 이렇게 딴스님들 그 법회하는 걸 보면은 환경을 거의 다 이야기를 다 해요 이제는. 다 환경 한두 마디씩 하고, 환경을 뭐, 잠깐, 그저 한 일주일이든지, 아니면 뭐, 한 달이든지, 짧게라도, 그렇게 환경을 가지고, 법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처처 선양 대인법. 대인법은 곧 환경을 가지고 선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뭐, 여기서 듣는데 그치지 말고, 곳곳에, 인연이 닿으면은,
무슨 뭐 친구가 됐든지 옛날 만난 친구가 됐든지 아니면 뭐 친척이 됐든지 동창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야, 네 환경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나? 그 성경에 있는 경인데 환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 그렇게 해서 환경이란 말그 한번 들려주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그 환경을 선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대방공굴 환경 그거 세번 읊조를 했는데 그걸 뭐 무슨 뭐 1억인가 주고 족자를 하나 사가지고 가다가 저 느릅바위에 앉아가지고 꺼내보니까 대방공굴 환경이라고 써져 있었어. 근데 그걸 그 읽고는 그만 뭐 가히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그 순간에 기절해 있는 순간에 정말 어떤 과거에 어떤 그 부자로 살다가 자기가 그 황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느릅바위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것을 못 떠나가지고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느릅바위 밑에 그 자기가 쌓아놓은 황금을 지키고 있던 그 뱀이 그 대방공을 환경이라고 하는 말세번딱 듣고는 그만 그 길로 인도환생 했다고 하는 이야기 내가 자세히 했죠. 그런 정도로 위력이 있는 거라 그런 이야기라도 그런 이야기는 더 아주 살을 붙여서 더 잘할 거 아니야.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살을 못 붙이는데 여러분들은 그 살을 많이 붙여 붙여가지고 막한 30분짜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경 대방공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대개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고 상당히 그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이제 비웃기도 하고 또 불신도 하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해줘야 돼. 그렇더라도. 그 차돌이 비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와도 밑에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겉만 젖지. 그래도 그 겉이라도 적실 수 있어야 돼. 겉이라도. 속에까지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그래, 신심 있는 사람은 속에까지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겉만 적시는 거야. 그래, 겉만 적시는 인연도 언젠가, 그 빗물은 아주, 효력이 센 간노법이기 때문에 그 돌이, 그 법의 비를 자주 만나면 포석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허물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속에 비가 싹 스며들듯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심을 더낼 수가 있어요. 신심을 더낼 수가. 위욕 이익 재군생 하야 처처 선양 대인도 선양 대법이라고 하는 그한 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뭐 환경 속에 있는 그 낱낱이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고 몰라도 선전을 하고 또 선전을 한 만치 또 내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돼요. 환경이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시처평등이라 때와 장소가 평등하다. 선지세간 장단급과 세간의 장급, 단급, 긴 세월, 짧은 세월, 또 1월, 반월, 그리고 주야, 낮과 밤, 그리고 국토의 각 차별과, 각각 차별과, 그 성품이 평등한가, 차별하면서도 또 성품은 평등한가. 요걸 이제 국토는 각각 차별하지만 성품은 평등하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는 곳이 서울 살고 뭐 인천 살고 부산 살고 하는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사는 것은 하나다 또 지구상에 사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이이 지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그 곳은 흙으로 됐다 뭐 지수화풍으로 됐다 이런 평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각각 차별하는 가운데 평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지 저 앞에 잘 알아서 상근 관찰 불방일이로다. 항상 부지런히 관찰해서 방일하지 아니한도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시간이 길다 짧다 또 공간이 각각 차별하다 차별하는 가운데 또한 평등하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것도 보살로서 불자로서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조도법이라 수행하는데 도를 돕는 법이다. 보혜 시방제세계 오되 시방 모든 세계에 널리 나아가되 이어 방처 무소치하며 방처에 있어서 지역 무소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시방 세계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서울에 가서 포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그 강국에다가 무슨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포교장을 차렸어. 그리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영 강남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거든. 야, 내가 강남에다가 차릴 걸. 포교장을 내가 강남에다 차릴 걸. 한 예로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호소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방처에 그 취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음정국토 실무에 호되 남김없이 국토를 장엄하는데 또한 일찍이 청정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별을 내지 않는다. 국토를 청정하게 했다 하는데 대한 그런 그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 그런 보살은 그런 그 어떤 분별심, 차별심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지역에 대해서도 또한 있을 수가 없고 또 국토를 뭐 환경을 잘 했다, 잘 만들었다, 못했다 하는 것에도 차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째 역과 무소해라. 역은 이제 지혜의 힘이라고 해서 이제 이 환경이 자주 나오죠. 부처님을 표현할 때 열 가지 힘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무소해, 사무소해, 네 가지 뭐 두려운 바 없는 것 뭐 이러한 것들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경마다 열 가지 힘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천머리의 것은 늘 동일해. 중생 시처 약 비처.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시처. 옳은 곳과 그른 곳 이런 뜻인데 옳은 곳과 그른 곳. 옳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옳은 이치, 그른 이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앉을 자리, 설 자리. 이러한 것도 이 속에 다 포함돼요. 보살은 일단 지혜 있는 사람은 일단 그러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그 단체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해 그 친숙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진 단체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단체 사람은 아닌데 자기하고 친하다고 자기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그 참여시키는 거야. 아주 그 참 생각이 부족한 생각이거든요. 자기하고는 뭐 그럴 수 없이 친한 사이지만은 딴 사람은 낯선 사람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들을 해요. 그런 실수 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그거는 조금 바른 말을 해줘야 돼. 바른 말을 해주면 싫어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에게는 이익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익하면 내가 바른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는 밉보여도 나에게는 복이 돼요. 또 시처와 비처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이치입니다. 급이 제업 급이 제업 감보별 그건 이제 우리가 업을 짓잖아요. 여러 가지 업을 짓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보를 감득하는 것 감보라고 하는 것은 과보를 받는 것이 다른 것 이런 것들 수순 사유 입불력하야 그런 것들을 수순해서
잘 생각해서 부처님의 힘에까지 들어가는 거라. 그 업은 같이 지었는데 과보를 달리 받는 거야. 오늘 신문인가도 크게 났대. 누구는 뭐 20년 받았는데 누구는 30년 받았더만. 그 참. 방향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하면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고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똑같은 그런 그 결실을 가져온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천양지차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1등하고 꼴찌하고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삼류대학도 못 가고 그게 이제 제업 간보가 다른 거예요. 간보, 과보를 감득하는 거, 느끼는 것이 다르다. 거기에는 뭐 참 설명 못할 그냥 수많은 그 인연과 조건과 사연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은 열 가지 힘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모든 업의 과보가 각각 다르다. 우리가 똑같이 환경 공부하지만은 여기 저도 뭐 환경 공부하느라고 하는데 간혹 이렇게 사경해오고 공부해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보다 공부 훨씬 더 잘해요. 여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불자님 중에서도 나보다 공부 더 확실히 더 잘한다. 더 신심있게 더 잘한다 하는 사람을 여럿이 봅니다. 아니 나도 하느라고 했는데 나보다 더 앞서가 있어. 그렇다니까 제 업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 각각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천차만별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 노는 같아. 노는 같아도 가서 선생님인데 가서 이렇게 자기 공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노는 같이 하루를 보내는데도 그 사람이 더 잘한 사람들이 있어. 더 잘한 사람들이 있고.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할 일이죠. 수순 사유 입불려 가야 수순에서 사유에 부처님 힘에 들어가서 어차 일체를 실료지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요지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치를 부처님은 다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인데 우리도 이제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의 힘을 알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일체세간 종종성과 종종소행 주삼류와 종종의 일체세간에 가지가지 성품이 있어. 성질이 있어. 또 가지가지 행하는 바가 있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종종성은 내면의 것. 말하자면은 이적인 면이라면은 종종 소행은 사적인 면, 현상으로 드러나는 면입니다. 그리고 삼류에 머무는 거,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뭐 어디 다른 천상에 있다고는 나는 평소에 설명 안 해요. 욕계가 따로 있고 뭐 욕계 6천, 뭐 색계 18천, 무색계 뭐 24천 뭐 그랬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사람의 그 어떤 그 성품과 근성과 욕망의 이러한 그 차별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그 관심사가 다르고 또 욕심이라 하더라도 욕심의 정도가 다르고 욕심이 없다 해도 없는 정도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급여 중학은 날카로운 근기, 이건 아주 그 근기가 스승한 사람은 이근이라 그래요. 반대는 이제 둔근 그래요. 둔할 둔자. 그리고 중학은 중간 근기, 아래 근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상근기. 그 다음에 중근기, 하근기. 뭐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고. 또 구품으로 또 나눠요. 구품.
이근기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고 중근기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고 하근기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어. 그래서 하지상만 돼도 괜찮죠. 하근기 중에서 그 중에서 높으면은 그 정도는 공부할 그런 그게 있어요. 하지하가 되면 조금 이제 곤란하죠. 여시일체를 함관찰이로다.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차별들을 다 보살은 관찰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여 부정과 종종해와 요건 이제 청정한 세계, 부정한 세계, 경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이해 그런 그리고 승열급중 실명견하며 승은 수승하고 그 다음에 열은 하열하고 그 다음에 중은 중간이야. 승하고 열하고 그 다음에 중간이라는 것들을 환하게 밝게 본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러한 그런 사람의 그런 차별된 근기, 차별된 능력, 그 차별된 약시 취향들 이런 것들을 환하게 알고 보기 때문에 그 교화의 그런 그 효과가 아주 큽니다. 효과가 커요. 저도 뭐 사람들이 개인 상담하러 많이 오는데 어떨 때는 그 사람 속을 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거기에 맞춰서 설명할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근데 대다수는 모르고 헛다리를 짚는 거야. 딴소리 해. 내가. 나중에 보내놓고 보면, 아, 이거, 저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는 정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정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안 맞는 이야기 같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참 이게, 그런 것을 잘 아신 분이야. 그런 것을 잘 아셔서, 그런 게, 답답하죠, 사실은. 그런 걸 많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입대기 전에, 뭐 때문에 왔죠? 그렇게 하고, 당신에게는 이러한 것이 처방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처방약입니다. 아니야, 지장보살이 처방약입니다. 아니면 환경이 처방약입니다. 아니면은, 산신각에 가보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그렇게 환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도 덜 들고 효과는 많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 지 처행. 일체 중생이 사후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줄은요. 일체 중생 지 처행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사후에, 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후에 어디로 가겠다. 또, 과거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인도 환생했구나. 이런 것까지도 환히 보는 거. 그것이 또, 참 깝깝할 때가 있죠. 우리 중생들은. 근데 그런 것들도 환히 알면은 아주 그 포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철스님 같은 이들은 그 아주 그분은 참 머리도 좋고 총명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호기심이 참 많은 분이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도교서적, 유교서적, 불교서적 이렇게 동양의 그 3대 종교의 서적으로 발통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물리학이라는 게 이게 가장 차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 뭐 아인슈타인의 그 물리 이론 같은 것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학에 대해서도 환해. 또 그 물리학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전생사를 아는 것 이게 또 상당히 그 이 스님이 관심사라 아주 대단히 관심. 그 전생사를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 연령소급하는 최면설이 있어. 연령소급하는 최면설. 그 상당히 그게 이제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연령소급하는 최면사를 그 모셔가지고 설명을 잘 듣고 당신이 최면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당신이 보는 앞에서 상자들 최면을 시켜가지고 그
당신이 문 앞에서 상자를 이제 딱 시켜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30살 먹은 상자인데, 이 사람 20살 때 뭘 했는가, 20살로 이제 그 소급을 하는 거야. 그럼 10살로 소급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살로 소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생으로 넘어가는 게 아주 어려운 단계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주 어려운 단계야. 근데 그것도 해보고, 그래, 그런 거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거기에 자료가 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이제, 그 연령 소급하는 최면수를 걸었더니, 뭐, 말도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또 과거 생에 이제 어디 살았다고 하는 것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앉아가지고 최면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과거에 누구 집에 누구로 살았다. 그런 것까지도 다 아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상당히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백일 방문하실 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물리학 이야기도 아주 많이 하고 불교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죽고 나서 어디로 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일체 중생 지처행 이르는 곳과 행 그리고 삼류삼속 개능설 삼류 욕계 새끼 무새끼가 무새끼로 돌아다니는 것을 다 능히 이야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 가지 힘 가운데 선정 해탈 그리고 모든 삼매 그리고 염정 인기 염과 정의 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각각 같지 아니한과 그렇죠. 염은 그 물든 생각 번뇌 탐진치 삼독 이런 것이 염이라면은 정은 청정한 생각 청정한 행동 그래서 이건 이제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고 인의 예기를 잘 지키고 삼강오류는 잘 지키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각각 이제 사람들이 다른 거죠. 그런 것도 환하게 이제 아시는 그런 지혜 그런 뜻입니다. 급이 선세 고락수 그리고 과거생의 고와 낙이 다른 것 고와 낙 과거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 다른 것들도 환히 알고 또 정수 불력 함능견 이로다 청정하게 부처님의 열 가지 힘 닦은 것을 다 능히 보는도다. 중생 업감 속 재치와 중생이 업으로 미혹 업혹 업으로 미혹한 거 그런 것과 또 재치에 계속하는 거. 여기저기 지옥아귀 축생 이런 대로 이제 업을 통해서 업폭으로 통해서 여기저기 이제 우리가 인연 따라서 흘러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법 만났을 때요 정신 차리